이번에 우리가 발굴한 무덤들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 형식을 가진 고구려 돌칸 흙무덤들이 발견되었고, 또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금은 세공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금귀걸이와 고리자루 칼의 칼집에 붙였던 고리자루 칼의 장식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굴한 금귀걸이는 흔히 말하는 굵은 고리식의 금귀걸이인데, 특이한 것이 바로 구형의 중간 장식에 화려한 눈풀 무늬와 꽃 무늬가 새겨진 것으로서 지금까지 동아시아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아주 높은 세공술이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또한 그 고리자루 칼의 칼집에 붙였던 세인무늬 고리자루 칼 장식품들도 발굴하였습니다. 이런 장식품이 붙은 고리자루 칼은 지금까지 가야 무덤들에서만 발견됐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것이 가야 시기의 특징적인 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견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고구려 시기의 돌칸 흙무덤에서 이런 유물들을 두 개씩이나 이제 발굴한 것으로 해서 바로 이런 칼의 원류가 고구려에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발굴을 통해서 고구려가 금 세공술 분야에서도 칼 분야에서도 백제, 신라, 가야를 비롯한 동족인 나라들의 많은 영향을 줬다는 것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번에 발굴한 독화무덤은 아직까지 그 빛을 잃지 않고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그림풍속과 노후화하고 세련된 그금 세공품들에 해서 당시 발전된 고구려의 문화를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고구려 시기의 역사 문화를 연구하는 데 새로운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